국내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5월 13일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파인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반도체 포토 공정을 사용하여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1립이라고 명명한 OLED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의 타이틀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JDI 세계 최초로 마스크가 필요 없는 증착 공정과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에 역사적인 혁신인 1립 개발, 방출 효율 2배, 최대 밝기 2배 및 수명 3배 향상. 정보가 미리 샜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바닥을 헤매던 JDI의 주가는 발표 얼마 전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여 거의 2배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D가 사용하는 파인메탈 마스크를 사용한 증착 방식은 적어도 성능 면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회사 모두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익은 파인메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중소형 OLED에서 발생하므로 국내 업체로서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발표 내용입니다. 금번 발표를 한 일본의 JDI는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공동 출자한 디스플레이 전문회사이며 애플의 중소형 LCD를 공급하기도 했으나 애플의 OLED 채용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의 최대 약점은 장시간 혹은 밝게 사용하면 유기물의 디그레데이션에 의해 번인이 생기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면 밝기를 낮게 세팅하는 것인데 JDI 발표에 따르면 화면 밝기를 2배로 높이더라도 동일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기존 밝기로 세팅한다면 수명을 3배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는 600닛의 밝기로 하루 3시간씩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경우 5년 후 패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련된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5년 후 패널의 밝기가 상당히 차이나 보이는데요. 기존의 파인메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개구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FMM 대신 반도체 공정에 널리 사용되는 노광 공정, 즉 포토리소그래피를 사용함으로써 서픽셀들의 매우 정교한 패터닝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고해상도 패널에서 FMM 방식 대비 개구율을 2배 증가시킨 6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RGB가 아닌 화이트 서픽셀 하나로 구성된 픽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의 픽셀은 픽셀 내에서 발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즉 개구율이 30%인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픽셀은 개구율이 2배인 60%의 발광 면적을 갖는 픽셀이라고 가정합니다. 멀리서 픽셀을 봤을 때 우리는 미세한 픽셀의 모양이나 발광 면적의 크기는 눈으로 구분할 수 없으나 픽셀에 주입된 전류량에 비례한 밝기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멀리서 동일한 밝기를 발광하는 두 픽셀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빛을 방출하는 면적은 두 배의 차이가 나므로 개구율이 30%인 픽셀은 단위 면적당 주입되는 전류의 양이 개구율이 60%인 픽셀에 비하여 두 배가 되므로 단위 면적으로 보면 두 배의 밝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구율이 낮은 픽셀은 높은 전류 밀도에 의하여 혹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OLED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류 밀도가 반으로 줄면 수명은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구율이 60%인 픽셀은 30%인 픽셀에 비하여 수명이 3배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JDI의 발표 내용은 이것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FMM 방식은 메탈 마스크의 두께, 마스크와 기판과의 거리, 그리고 픽셀 간의 거리 등에 의하여 개구율 확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포토리소그래피 방식은 이미 디지털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에서 보았듯이 아주 미세한 픽셀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해보고 싶은 문제는 JDI가 주장하는 대로 유기물로 구성된 OLED를 용매를 사용하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정말 RGB 패터닝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금번 JDI의 발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유사한 연구를 오랜 기간 진행해온 벨기에의 IMEC이란 연구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리소그래피를 사용한 OLED 패터닝에 관련된 논문과 특허를 보면 어떻게 유기물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용매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E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FMM 공정을 사용한 OLED 소자와 동일한 면적으로 1:1 비교시 수명의 차이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리소그래피 공정 진행 후 구동 전압은 FMM을 사용한 소자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JDI가 구동 전압 상승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미지수이나 높은 개구율에서 FMM 대비 효율이 높다고 발표한 점을 비추어서 구동 전압 문제도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JDI의 E-LEAP 기술은 OLED 인더스트리에 어떤 파괴력이 있을까요? 기존 FMM 방식을 전부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이나 AR과 같이 디스플레이가 바로 눈앞에 위치한 디바이스에서는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며 현재 주로 사용되는 FMM 방식의 해상도인 400에서 600ppi를 훨씬 능가하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1000ppi 이상의 해상도를 위해서는 아마도 E-LEAP가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일 것입니다. 특히 높은 해상도에서도 개구율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OLED가 가장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바일 폰용 어플리케이션에서 E-LEAP의 경쟁력은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JDI의 발표에 의하면 성능 면에서는 분명 FMM 방식 대비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나 문제는 가격 이슈입니다. E-LEAP 방식으로 OLED 패널을 생산한다면 FMM을 사용하면서 아주 정밀한 온라인을 필요로 하는 고가의 클러스터 방식의 OLED 증착기 대신 화이트 OLED 제작에 사용되는 비교적 저렴한 인라인 방식의 증착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단 전체 공정이 증착과 포토리소그래피가 3회 반복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화이트 OLED나 FMM 방식처럼 한 번에 모든 증착 공정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레드 OLED 형성을 위한 증착 공정 일부를 진행하고 기판을 증착기 외부로 빼낸 다음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하고 그린 OLED 형성을 위한 증착 공정을 다시 진행하고 다시 빼내서 리소그래피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블루 OLED 형성을 위한 증착 공정과 리소그래피를 진행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전극을 형성하는 금속 증착 공정까지 추가되어야 하므로 E-LEAP 방식의 패널 제작 프로세스는 FMM을 사용하지 않는다 뿐이지 전체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공정을 진행하는 동안 작은 파티클에 의한 오염이 패널 제작 수율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진공과 코팅 그리고 리소그래피 공정을 오가야만 하는 E-LEAP 공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초기 생산은 작은 면적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R이나 VR같이 아주 높은 해상도가 요구되는 응용처가 아니라면 이전 영상에서 언급하였던 RGB 더블 레이어 OLED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코스트 이펙티브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 역시 싱글 스택 OLED에 비하여 밝기를 2배 올리거나 수명을 3배 향상시키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E-LEAP 방식에 비하여 훨씬 안정적이며 높은 수율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